네, 지금부터 2019년 각동호 콘서트의 화려하고도 멋진 무대의 막을 활짝 열겠습니다. 강동호 콘서트를 찾아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치고 저녁 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함성과 박수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운명 같은 당신을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또 성원과 각 방송에서 여러분들 환영해 주셔서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유치가 되어서 박동호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. 네,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함성도 주시고 앵콜도 주시는데 앵콜 안 받을 수가 없죠. 네, 그래서 이번에는 한동아이라는 노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.
표정을 주고 사랑아 사랑아
당신이 좋다 제 신곡입니다. 네,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반응이 아주 좋아서 저도 가슴 뿌듯합니다. 송재갈 씨가 지금 질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용림 씨도 질투하고 당신이 좋다 앞으로 많은 사랑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광동 콘서트에 온 대구 시민 여러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. 와, 남측이 장군청이 올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저 뒤에까지 하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조한도님께서 박공원 콘서트 때 자기 노래 하나 해달래요. 그래서 거짓말 사나이 눈물 중에서 사나이 눈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선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큐! 전국 노래자랑 촬영 간다고 오늘 못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강진 씨가 대구에 와서
코롱 야외 음악당에 올라가 있는데 저 옆에만 왔다 갔어요. 그래서 가면서 탐구를 했어요. 저녁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공짜라는 노래가 새로 나왔는데 한 곡 해달라는데 괜찮겠습니까? 네, 공짜! 저도 오빠를 좋아하긴 합니다. 네, 이렇게 곽동호 콘서트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제 2019년도에 곽동호 콘서트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네, 2020년도에 다시 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남진 선배님 노래 나야 나 하고 선물하겠습니다. 나야 나 바람이 분다. 오늘 곽동호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그냥 가기 서운하자. 길가에 만나
기다리지만 나야